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번 총선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이른바 한강벨트를 공략했습니다. 송파 3개 지역구를 시작으로 강동, 광진, 용산, 서대문 등을 가로지르며 집중 유세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단독 과반이 절실하다면서 국민의힘의 읍소 작전에 속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속아서 다시 국회 과반 의석을 그들에게 넘겨주거나 국회 일당을 그들에게 맡기는 순간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선거인 만큼 여당의 입법권을 넘겨줘선 안 된다며 정권 심판론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서 국민을 배반하는 정권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여주십시오. 이 초보 정권, 불량 정권에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심판 선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반드시 투표하실 거죠? 특히 이번 총선의 관건은 투표율에 있다면서 절대 방심하지 말고 투표에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방관하고 외면하는 것은 중립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포기하면 그 몫은 곧 이 사회 소수 기득권자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내일은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찾아 교회와 성당 부활절 행사 등에 참석합니다. 제3지대 등도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제주, 새로운 미래 지도부는 광주, 개혁신당은 경기 화성에서 각각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